키는 그래서 봅시다 리포트 제리. 텐트하고 캡틴 복하 기회 22이 22예요. 뭐 배웠나요? 물건이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 배웠어요. 네. 물건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배웠어요. 물건, 사람도 배우지 사람 안 배웠는데? 않았네. 사람 안 배웠다고? 네. 그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ere are you? 네? Where are you라고? Where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딨니? 너는 어딨냐? 그랬더니 대답이 Jill, I'm glad the chair is in the bathroom이에요. 너 어디냐고 물었는데 Jill이 어딨는지는 왜 대답합니까? Where are she? 이렇게 Where 네. are she?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어딨니? 안 돼. In the bathroom이라는 대답이 어디서 나올까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G는 어디냐고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Where is she? 네, 여기에 R가 왜 나옵니까? She인데 대빈도 정신 G는 안 차려라. 만들어봤자 she입니다. okay, 그럼 그녀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she? 그럼 G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Jill?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무슨 Where are you고 Where are she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okay, Jill 비동사의 두 is 가지 in the 뜻 bathroom. 중에서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가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Hey, 만약에 주일이 화장실에 없으면 Jill is not in the bathroom. Jill isn't in the bathroom. Is. Isn't라고 해도 되죠? Is not은? 맞아요. Hey.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Hey,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Okay, 여기에 홀에 대한 얘기 할까요? 홀의 뜻은 그녀의. 그녀의. 오케이 그러면 she하고는 뭐가 달라요? She는 뜻이 그녀고요. Her 뜻은 그녀의예요. 그녀는 그녀가고요 그냥 그녀가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쓰고요 얘는 그녀의란 뜻으로써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옵니다 무슨 씨가 온단 말이죠 어떤 씨? 타월의 뜻은 수건이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야. 오케이 그녀의 어떤입니까? 그녀의 어떤 물건이 나옵니까? 그녀의 어떤 물건? 오케이,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물건이 와줘야 돼요. 이름씨가 와야 되겠네요. 자, 허는 그럼 뭐 대신 왔나요? 쥐. 질 대신 왔나요? 난. 그래요? 뭐? Jill's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대신 온거 아니에요? 맞아. Jill 대신 왔어요? Jill's 대신 왔어요? Cheers 대신 왔어요. 왜 Jill 대신 온게 아니고 왜 Jill's 대신 왔어요? Cheers는요, 질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좀 애쓰였어요. 아닌데, 귀여웠는데. 점 찍고 S 왜한 거예요? 뭐뭐 의란 뜻으로 apostrophe S 한다 했고 소유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제인이란 사람이 있다. 제인. 죄를 지었는데 오케이. 제 사람 이름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클라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라 오케이.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이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클라라는. 쉬야 근데 클라라즈 하면 무슨 뜻이에요? 클라라의 그러니까 클라라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her 오케이. 클라라즈 북 하면 뭐예요? 그녀의 부. 응? 클라라즈 북인데? 아, 클라라의 책.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book이야, her book이야. Her's book. 오케이 okay, 그래서 she는
her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드렸어요. 됐습니까? 네. her towel은 안 반겨봤자. 네. Okay. It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없다 치고 이제나 듣고 싶어. In the dining room, where is she towels? 이렇게? New tower. 아, 근데 잠깐만 있어봐요. Where is라고 했어. 나는 길어봤자 is니까. 일단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녀의 수건은 어디 있니? 그럼 지금 그녀의 수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라고 하고 있죠. Where is She's tower. 오케이, 자, where is her tower? 무슨 쉬 타월입니까? 그녀는 수건입니까? 아니요. 그녀는 수건입니까? 그녀의 수건입니까? 그냥 의식관. 내가 여기에 왜 홀가 와야 되는지를 여태 설명했는데 Where is she 타월이 웬 말입니까? Her 타월의 뜻은 뭐예요? 그냥 의식관.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이. 그것은 어딨니?는 뭐예요? 그것은 어딨니?는 뭐예요?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근데 그것은 어딨니? 말고 그녀의 수건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r towel? 그녀의 책은 어딨니? 하고 Where 싶으면? is her book? 시부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게요.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어요? She. she 대신, 그러면 she를 대신 써도 되죠? 아니, 누구지, 주니? Jews. Jill 대신 왔어요? Jill 대신 왔어요? Jews. But Jill's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땡. 만약에 수건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전부 다 식당에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But her towers. Are in the dining ro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자, her towels를 안만 길어봤자 they이기 때문에 they랑 같이 쓰는 사는 are이기 때문에 are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Her towels are in the dining room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are her towel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She is in the dining room. 뭐 찾아서 왔을까요? 뭐 찾았지? 뭐 찾아서 다이닝 룸으로 왔을까요? 신이 타월. 오케이. 타월 찾아서 왔겠죠. 네. In the din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is she? 네? Jill이 어딨냐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Where is Jill? Where is Jill? She is in the dining room. Where is Jill? 이라고 물어봤다면 그때는 얘 대신에 she를 써서 She is in the dining room 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Okay.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in the bed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is her spoon? 이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숟가락은 어디에 있니? 오케이. her는 뭐 대신 왔어요? Jules. Jill's pot, Jill's spoon is in the bedroom.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ere is in the bedroom. 오케이, 뭐 찾아서 베드룸 왔나요? 스푼 Spoon. 찾아서 왔죠. 그럼 스푼은 찾았겠네? 네. 오케이. 근데 숟가락이 도대체 왜 침실에 있는 거야? 그치? 맞아요. 수건은 도대체 왜밥 먹는 데 있는 거야? 이상하다. 방으로 뭔가 집을 어디로 놨나 봐요. 어디로 놨습니까?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in the kitchen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her dress? Where is Jill's dress? She's there. 오케이. 드레스가 도대체 왜 부엌에 있는 걸까? 드레스 입고 요리하나? 이게 집을 많이 어디로 놨어? 오케이. 재빈이 갔나 봐요, 제일은.
아니요, 아닙니까? 저는 집을 안 어디로 바꿔요. 어, 그럼 방은 뭐? 어디로 바꿔요? 내 방만. 네. 네. Jill is in the kitchen. 뭐 찾아왔을까요? 자, 드레스를 찾았어요. 됐습니까? 지인 어디 있나고 물어볼까요? Where is Jill? 했더니 She is in the kitchen. 오케이.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접시 도대체 화장실에 왜 있는 거야? 이제 키친에서 요리를 하고 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스푼을 챙기고 화장실에서 이제 시즌에서 밥을 먹나 봐요. 수고했습니다. 응. 쓰기 좀 다셔주세요.